서현우 배우는 바로 2010년 뮤지컬 내 맘의 풍금으로 데뷔한 이후에 영화 고지전, 러브픽션, 1987, 죄 많은 소녀, 7년의 밤, 독전, 팀원들,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, 또 드라마에서는 또 나의 아저씨, 악의 꽃 같은 작품을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매체와 장르, 캐릭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오고 계신데요. 아까 들어올 때 피모를 보니까 2020년에만 출연작이 9편이더라고요. 올해만 9편이야. 우와. 이 그런가요, 어려운 시기에. 네, 그러니까요. 가장 최근에 작품이 그 남산의 부장들. 와. 전두혁 사용관. 조기 진압이 가능합니다. 전두혁. 아, 근데 못 알아볼 수밖에 없네요. 근데 배우께서는 어떠세요? 이렇게 못 알아봐 주시는 것이 좋으세요? 아니면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? 처음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속상하게 됐어요. 시사회 때도 나오면은 그냥 너 웬일이야? 막 너도 아, 영화 봤어? 그래서 아 봤다고 하니까 출연자인데? 네 출연자인데 어 영화 재밌더라 이러면서 네, 그러니까 정말 캐릭터한테 완전히 그냥 둘러싸이는 형식의 배우 그러니까 서현우란 배우가 아니라 그 캐릭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 같다. 아니 근데 서현우 배우가 나왔던 영화도 사실은 저희 정모에서 많이 봤었는데 방구석 일로 보신 적 있으세요? 네 평소에 종종 보는 편인데요. 그 예전에 죄 많은 소녀 제가 담임 선생님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맞아. 그때 이제 변현주 감독님이 아 참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. 좋은 배우예요.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서현우 배우도 아저씨들 와서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아 그래요? 경민 씨 좀 됐다.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더라고요. 아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어 그래요?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특히 이제 원샷이 그 민규동 감독이 찾았는데 감독님은 표정이 없었어요. 원래 그래요. 원래, 원래 아 그래요? 원래 표정이 없어요. 약간 변주 감독이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. 근데 민규동 감독의 표정이 그래서 저는 긍정을 하시든 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